그래서 조건은 24가지 됐습니다. 그게 207쪽에 24가지 조건 도표가 있죠. 그죠? 예, 24가지 조건 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조건에는 1, 2, 1에서 안에 뭡니까? 예, 세부 항목까지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27쪽, 아, 207쪽 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원인이라는 조건부터 해서 맨 마지막 24가지 떠나가지 않은 조건. 자, 초판에서는 원인의 조건을 했는데, 그죠? 왜, 그죠? 이라는 데서 이상하게 옮겼느냐 하면, 그죠? 가급적이면은 직역을 해보려고, 그죠? 이거를 갖고 고민도 많이 했고요. 우리 그 입문팀들하고 예, 토론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원인이라는 조건,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죠? 옮겼느냐에 대해서는 앞에 205쪽하고 206쪽, 그러니까 204쪽, 205쪽, 206쪽에 주가 길게 있죠, 그죠? 예, 그, 이렇게 고심을 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걸 이렇게 주에 길게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고, 그죠? 정확한 어떤 우리 문법적인 빨리 문법의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그러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레디 사이드의 문법에서, 그죠?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제 남대로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래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것도 막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207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라는 조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검색 보면 뭔가 지배하는 조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란은으로 옮긴 것도 있고, 환은으로 옮긴 것도 있습니다. 주로 환은, 는 이렇게 옮기는 형용사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조건에 나타나는 중요한 키워드가 형용사일 때는 뭐뭐 하는 혹은 그죠? 뭐뭐 한 조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에 나타나는 뭡니까? 그 중요한 키워드가 그죠? 조건의 문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키워드가 명사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앞에 명사하고 뒤에 조건이 동격입니다. 됐죠?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격이기 때문에 조건인데 원인이라는 조건, 그죠? 원인이라 불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인이라고 말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대상이라는 조건도 그렇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예, 대상이라고 예,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상이라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죠? 쉽게 해버리면 원인의 조건, 대상의 조건, 최대충 그러면 책임감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알아서 그럼 의는 모든 뭡니까? 이걸 다 설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옮겼습니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별거 안 같지만 그죠? 고심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줄을 이렇게 거듭은 되지만은 빽빽하게 줄을 두 페이지 정도로 줄을 달라면 며칠을 고심했을까요? 예, 아, 적어도 몇 달은 있잖아요. 이거를 두고, 하고 또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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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변명을 드리고, 고심을 많이 해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변명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도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24가지 조건은 나타나죠. 빨리 3장 가운데 논장은 7가지 정도 되는데요. 논장 7록 가운데 맨 마지막을 바타나라고 합니다. 바타나를 확 풀어서 옮기면은 상호의존 관계입니다. 됐죠? 여기서 상호의존 관계는 바타나를 확 풀어서 옮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타나라는 책에, 예, 아주 뭡니까? 예, 이게 뭡니까? 한 400페이지 되는 거로 7권입니다. 전부 반복이지만, 그죠? 400페이지 되는 것 정도로 7권으로 구상하고 있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타나에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바타나에는 24가지 조건이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도표 207과 같이 원인이라는 조건부터 해서 맨 마지막 24번 떠나가지 않은 조건까지 요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물론 청경도로는 경장의 주석서지, 논장의 주석서는 아닙니다만, 청정도론에서도 제17장에서 24가지 조건을 열거할 때, 요 순서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바타나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빨리어로, 뭡니까, 이 24가지 조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도 빨리어로 독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좀 맛이 센터에 있습니다. 우리 일창 스님이, 그죠? 뭡니까, 또 다른 사회도 모시고, 저, 안양에서, 개원해서 한, 센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도, 예, 24가지 조건을 늘, 예,
앞에, 제일 앞에 딱 핵심만 간추린 게 있습니다. 늘 독송을 하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요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청경도론이 그대로 됐고, 바타나도 그대로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책에서, 그죠? 이 아리랑마타 상가에서 저자이신 아누루타 스님께서는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고 순서를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그럼 바꾼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분은 대가 중에 대가이시잖아요. 그래서 24가지 조건, 그리고 뭡니까? 이 24가지 조건이 바타나의 어떤 구조에서 그냥 푹 잡은 구조에서 나타나는데 그 구조를 다 체득을 해서 이해를 해보시니까 이 24가지 조건은 이분은 뭡니까? 요 6가지로 다시 해체해서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뭡니까? 24가지 조건은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꾼 순서가 됩니까? 206쪽이죠, 그죠? 206쪽 간략히 적용시키면 해서 그 밑에 1에서 208쪽 가면 2, 3, 4, 5, 6 있죠, 그죠? 요 6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뭡니까? 정신은 정신에게 6가지로 조건해야 된다. 이랬죠? 그래서 정신은 정신에게, 2는 뭡니까? 정신은 정신 물질에게, 그 다음에 정신은 물질에게, 물질은 그 다음에 정신에게, 5번은 개념과 정신물질은 정신에게, 6번은 뭡니까? 정신물질의 상은 같은 정신물질에게.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자, 여기서 하는 이해될 거는 조건을 이해하는 데는 A, B, C로 이해된다 했죠. 그죠? 그렇죠? A는 뭡니까? 조건, 예. 짓는 법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B는 뭡니까? 조건 따라 생긴 법이고요. C는 뭡니까? 이 둘에 관계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죠? 주로 구문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합니다. A는 B에게 C로 조건이 된다.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저 우리 이제 24가지 바타나의 구문을 간략하게 하면 뭡니까? A는 B에게 C로 조건해서 수학이나 뭐 산수인데 보면 간단등도 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A는 뭡니까? 조건 짓는 법은 B 뭡니까? 예, 조건 따라 생긴 법에게 C라는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나오는 그죠? 틈없는 조건으로 쓰죠. 자, A는 B에게 틈없는 조건으로 조건을 낸다. 예를 들죠? 먼저 생긴, 예를 들죠? 먼저 생긴, 정신은, 먼저 생긴 정신이라는 A는 뒤에 생긴 정신이라는 D에게, 뭡니까? 틈없는 조건이라는 C로 조건을 낸다. 됐죠? 간단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다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누타 스님은 여기서 뭡니까? AB에, 특히 AB에 어떤 법들이 적용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뭡니까? 아누타 스님은, 자, 우리가 A하고 조건 짓는 법, 조건 따라 생긴 법을 나눠보면 뭡니까? 1번은 뭡니까? AB가 다 각각이 뭡니까? 정신정신이죠? 그 한자로 하면 명대 명입니다. 명은 뭡니까? 우리 뭡니까? 심소입니다. 아비담에서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심소.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온으로 보면 뭡니까? 수상행식. 그렇죠? 그죠? 수상행식이고 그 다음 색은 색이고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 정신 물질로 옮겨놨습니다. 정신은 명이고 물질은 뭡니까? 색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 짓는 법이 뭐고 조건 따라 생긴 법이 뭐냐를 1번은 뭡니까? 조건 짓는 법도 정신이고 정신으로 하는 게 덜 정신 덜 사랑했죠. 그죠? 명이라는 것보다. 그렇죠? 네? 명이라고 적을까요? 정신이라고 적을까요? 어떤 게 정신이 더 편합니까? 네? 정신 사랑다 이라죠. 그죠? 정신을 합시다. 네? 자, A도 정신이고 B도 정신인 경우가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A는 정신입니다. 네? 그죠? 근데 B가 뭐라는 겁니까? 정신도 되고 물질도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간단 명료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이 뭡니까? 예. 정신은 물질에게 A도 정신이고 결국 B는 뭡니까? 물질 많이 들어갑니다. 정신은 안 들어가고 됐죠?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A는 물질이고 뭡니까? B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래는 거 다 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뭡니까? 이 8장은 1장부터 7장, 특히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논의한, 그죠? 우리죠? 정신물질에 관계되는 그 법칙이 전부 여기에 뭡니까? 조건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봤어요. 뭡니까? 뭡니까? 물질은 정신, 뭡니까? 그 뭡니까? 물질은 정신보다 17배 더 길지요? 다른 말로 뭡니까? 정신은 물질보다 17배 더 짧지요? 그러면 어떤 경우를 보면 뭡니까? 야, 물질이 일어나서 이렇게죠?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신은 중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물질은 시간이 기니까, 그죠? 대상은 쫙 존재하는데 정신은 뭡니까? 그렇게 인식 과정이, 사장 인식 과정이 거기 다 개입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자, 물질, 정신은 물질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첫째, 지나간 방황과, 방황과의 동료, 방황과의 끊어짐. 그 다음 뭡니까? 오문 전향. 그 다음에 전 오시. 그 다음에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나 일곱 번. 그 다음에 뭡니까? 영혼의 마음. 그 다음에 방황과. 이렇게 하죠. 그게 정해진 법칙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게 뭡니까? 자, 여기서요. 마음이 일어나서 먹는 건데, 열곱 심찰과 동안에 방금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죠? 그러면 이 심찰과 가운데 있는 이걸 보십시오. 자, 이건 정신이죠. 정신이죠. 물질이죠. 그건 뭡니까? 물질은 정신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되죠. 그건 뭡니까? 이 정신은 또 어떻게 됩니까? 물질에게 뭡니까? 자, 우리 요걸 정신하면요. 자, 물질은 정신에 무슨 조건이 됩니까? 먼저 생긴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먼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신은 물질에게 무슨 조건이 됩니까? 먼저 생긴 조건이니까? 뒤에 생긴 조건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알고 뭐. 예? 그래서 정신 물질의 관계도 있고, 물질 정신 관계. 요거는 물질 정신 관계고요. 요거는, 요래 보면 정신 물질 관계입니다. 그럼 5번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개념도 포함하고 있죠. 그죠? 더 늦게 보면 열반까지도 포함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자, 정신 물질은 정신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조건 짓는 법이 정신 물질이고, 조건 따라 생긴 법이 뭡니까? 정신이죠. 그죠? 정신에게. 이렇게 조건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뭡니까? 전부 다 포함이 되겠죠. 그죠? 예, 정신 물질이, 예, 정신 물질에게 조건되는 경우. 자, 그래서 1번의 경우는 뭡니까? 여섯 가지가 있겠죠. 그죠? 2번의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다섯 가지가 있겠고요. 3번의 경우 한 가지, 4번의 경우 한 가지, 5번의 경우, 네, 두 가지, 예, 6번의 경우 아홉 가지. 됐죠. 그죠? 이렇게 해보니까 24가지가 된다. 이렇게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순서하고 관계없이 있잖아요. 밭 하나에는 뭡니까? 아까 앞에서 좁혀본 듯이 있잖아요. 그런 순서로 나타나지만, 우리 아무것도 뭡니까? 그 순서를 환부시하고 뭡니까? 새로운 순서를 적용합니다. 됐죠?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조건 짓는 법이 뭐냐? 조건 따라 생긴 법이 뭐냐에 가지고요. 정신 대 정신이냐? 예, 정신 대 정신 물질이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아이씨, 별거 아닌데 제가 자꾸 이렇게 미치겠네요. 저리 실력 없는 선생님 내가 처음부터 완전히 뽀록이 다른데 뭐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부터죠. 208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정신이 정신에게 나오죠. 여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아누르타 스님은 바타나와 청렴도론 등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 당신 안으로 있잖아요. 요 여섯 가지 기준을 세워서 이 순서를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신이 정신에게 조금 되는 여섯 가지가 뭡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쭉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설이겠죠. 그죠? 이 해설은 특히 뭡니까? 우리, 이제, 레드 사이드업께서 지으신 파라마타, 뒷바늄티카 같은, 그 유바늄티카 같은 전통적인 해설을 다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그 뷰보디 스님이, 뭡니까? 콩프리헨시브 매뉴얼 오브 아비담마라고 그죠?
아, 이 영은 미국 사람들은 다 알더래요. 서울 강남 사람도 아, 그 경상도 영은 나 그거 못 알던데. 아, 알아서 하시고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예, 네, 그죠? 자, 그래서 그걸 다 참조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여기서 핵심되는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터없는 조건과 더욱 터없는 조건은 뭐라 했습니까? 문자만 다를 뿐 같은 관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춰본 것 이랬죠. 209쪽입니다. 요 설명해놓은 것은 가급적이면 한 문장도 놓치, 한 단어도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만 다르지 같은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요. 터없는 조건은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되겠죠. 그죠? 앞의, 앞 찰나의 어떤 정신하고 뒤 찰나의 정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에서 뭡니까? 틈없, 말 그대로 죠 틈없이 연결되게 일어나죠.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만일에 그죠? 앞찰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뒤찰나 마음이 일어났다. 우리, 불교에서 우리 뭡니까? 나는 존재, 여러분, 오원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오원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 특히 마음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입니다. 이 찰나생 찰나멸 하는데 중간에 어떤 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뭡니까? 앞찰나의 정신과 뒤찰나의 정신은 틈없는 관계가 있다. 틈없는 조건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됐죠? 틈없는 조건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틈없는 조건은 힘을 갖고 있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 한 치의 틈도 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체에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소위 말해서 불교는 절대자는, 네? 절대자는 절대 없습니다. 왜 절대자라고 합니까? 절대 없기 때문에 절대자라고 합니다. 아, 불교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건 다 뭡니까? 그야말로 조작입니다. 말하자면 이상하게. 나는 불교 스님이니까 뭐. 그렇잖아요. 우리 불자들끼리 모인 이런 소리 못하면 뭐예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요. 딴 종교인들 모인 데는 가지도 안 하지만, 가도 뭡니까? 이만한 방도 안 합니다. 딱, 예. 제가 또, 우리 신라산 사니까 종교인들 많이 모이고, 요새도 그런 거 오라 소리를 안 합니다만. 와, 한들, 왜냐면, 스님들 대표죠. 목사님들, 신부님들은 잔뜩 왔는데, 스님들 대표로 나갈 사람이 없어요. 2박 3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신라산에서 하는데, 그죠? 그 우리 하진 스님을 내 볼 수도 없고, 그래도 성납도 그저 좀 있고, 그죠? 그래, 내보고 가라는 거라. 와, 대중이 그걸 딱 결의를 했어요. 안 가려고 딱 하니까, 아, 그럼 떠나라,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와, 내가 떠나고 어디 가면 갈 데가 없는데, 그걸 할 수 없이 있잖아요? 하루 두 시간, 세 시간 해갖고 막 해서 막, 그거 한데 뭐, 예, 소개로 저는 강문입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럼 무조건, 예. 와, 그래갖고, 이틀 딱 보냈어요. 와,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라 손잡아. 예, 그거 수만 양입니다.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다시피 그냥 절대자는 절대 없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예, 예. 제가 뭐랬습니까? 내가 신이 되자면 온갖 구라를 다 짓죠. 내가 신이다. 왜? 제가 속과 그게 평상신 갑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해요. 그죠? 예, 신이 똥날았다 막 이런 짓을 했으면 그래서 샀는데 그 사람들이 인내가 뭡니까? 완전히 순환양이 됩니다. 그 뭔 이야기가 되는 데서 그 불교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뭡니까? 이 우주가 혹은 우리 저 정신물질 이 세계가 뭡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조건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절대자의 창조의 힘이 아니고 조건의 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됐죠? 불교에서도 이 우주가 구성되는 원리를 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내려서 조건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한 가지가 아니고 24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미얀마에서는 이걸 신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조건이 절대. 그러니까 뭡니까? 미얀마에서는, 그죠? 이제 그래요. 한 천상 세계에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바타나라고 합니다. 24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은 신들이 뿅 갚힌다. 뿅 갚힌답니다. 왜냐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럼 자기들이 겁을 내고, 왜냐면 신이 절대자로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들도 엄격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막 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타나를 읽으면 신들이 뭡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고 됩니까? 옆에 있는 보석이는 걸 막 던져준다는 겁니다. 제꾸라고 좀 살짝 들어있어요. 그죠? 실제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린이 되면은, 저는 그 사강이라는 분류 도시에 있었습니다. 13개월 있었어요. 하루 이틀 있었는 게 아니고, 13개월, 1년하고 한 달 있었습니다. 밖에 안 나오고, 한국에 안 오고, 13개월도, 물론 가끔 양, 뭡니까? 저 밑에, 뭡니까? 수도, 양곤에, 그죠? 막,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양곤에 가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예. 방문학 없이 읽습니다. 돌리면 이빨으로 한국 같은 거 벌써 뭡니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예. 완전히 소음공이라고. 근데 불교나라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죠? 뭐, 요렇게 생각하고,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아웅다 스님은 개념은 뭡니까? 정신 대 정신의 관계로서 뭡니까? 틈없는 조건과 더욱 틈없는 조건. 두 개는 같습니다. 그러면 왜 더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는 무관련, 더욱 무관련을 넣습니다. 삼안한다, 안한다라는데 밑에는 삼안한다라는데, 그죠? 그래서 왜 더욱이 들어갔느냐? 이걸 주석가들은 두 개는 똑같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그죠? 이 두 조건은 뜻으로는 하나다 일어났죠. 문자만 다를 뿐 같은 관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추어 본 것이다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정의하자면 틈없는 조건은 조건 짓는 법인 하나의 정신이 조건 따라 생긴 법인 다른 하나의 정신에게 자신이 사라진 바로 다음에 일어나게 하여 어떤 다른 정신도 중간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다 했습니다. 더욱 틈없는 조건은 조건 짓는 법이 조건 따라 생긴 법을 자신이 사라진 바로 다음에 정해진 정신 과정 순서에 따라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제가 뭡니까 인식 과정 쭉 한 번을 봐봤죠, 그죠? 요 인식 과정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특히 요 인식 과정이 정해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그죠? 오문전향, 전오식, 받아들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나 그건 뭡니까? 요거는 딱 정해진 법칙이죠, 그죠? 이 사이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 이거를 강조해서 설명할 때는 등자를 붙여서죠. 등 무관념. 그건 뭡니까? 등 틈없는 조건. 오늘은 삼 안 한다라 봤자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후대 주석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두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는 전찰나의 정신과 후찰나의 정신의 관계입니다. 됐죠? 전찰나와 정신과 후찰나의 정신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틈없는 조건의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됐죠? 왜 전찰나의 법이 정신이 일어났다고 사라지니까 후찰나의 정신이 일어났다고 사라지느냐? 왜 그러냐? 여기에는 틈없는 조건이라는 힘이 될때 있다는 겁니다. 되죠? 이 힘은 절대자 아니고 절대자 하루이라도 개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을 했죠? 그죠? 그럼 막강한 힘에 의해서 뭡니까? 전찰나의 정신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와 관계된 후찰나의 정신이 반드시 겁니다. 틈없이 혹은 더 틈없이 예, 개재되어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 틈없는 조건과 뭡니까? 더 틈없는 조건은 뭡니까? 이 찰나인 찰나 멸의 흐름 있잖아요. 우리 수상행식, 우리 정신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을 규정하는 가장 막강한 조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도다 선생님이 이거를 제일 먼저 밝혀서 가져와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닌가 감히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예, 딴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은 212번입니다. 이것도 정신과 정신의 관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조건과 떠나간 조건. 이것도 똑같지요.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 떠나갔으니까 존재하지 않지. 맞죠? 맞죠?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 떠나갔지. 떠나갔으니까 존재하지. 맞죠? 그죠? 두 개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 설명하는 상호적 관계인데, 어떻게 됩니까? 보는 관점이 따로 다르죠.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고, 떠나갔다는 조건에서 보면은
떠나가지고,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 이야기 나도 하겠는데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두 개를 상으로 했었죠. 요 안문자 스님이 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도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지만 문자만 다르다.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조건은 사라진 정신이 다른 정신에게 자신의 바로 다음에 일어날 기회를 주는 조건이다. 떠나간 조건은 어떤 정신이 자신이 사라짐으로 해서 다음의 정신이 일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되죠? 본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 힘은 다른 힘이라고 봐야 됩니다. 되죠? 그죠? 존재하지 않은 힘하고 떠나간 힘은, 그죠? 현상 같은데 힘으로 볼 때는 뭡니까? 다른 힘으로 보기 때문에 구분해놨다는 겁니다.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 네 번, 다섯 번째, 그죠? 반복하는 조건입니다.